우리나라 A매치하고 돌아간 때였거든요. 그때 바로 영국 현지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냐. 폴란드의 골드가 기자가 그랬나. 열흘 안에 재계약 타결될 것이다. 내부 뭐 소식통에 따라 들었다. 이거 유력하다 해서 막 국내도 막 쫙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손흥민이 뭐가 급해가지고 열흘 안에 지금 대표팀 경기 끝났는데 바로 하냐. 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 영국 미디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뭐 지금 뭐 공신력 어디가 1티어냐 기자도 따지고 매치도 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영국 현지에서 또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영국 미디어나 일단 더 써는 쓰레기 맞습니까? 아 그렇지도 않나요 솔직히 저는 네. 그 뭐 써니 막 이렇게 막 내지르고 안 했던 안 한 말 막 쌍따옴표 붙여가지고 한 것처럼 막 하고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아, 그런 건 있습니까? 그런 거 있죠. 그런 쓰레기 맞네요. 근데 유로 그런... 2020 특집 보셨습니까? 다른 데 다 전력 분석하는데 아내 특집. 왁스라고 그러나요? 예. 왁스. 아내 특집 이런 거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예,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영국 국민들이 다 바보 멍충인 거예요. 왜냐? 더 써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갔을 때 판매 부스가 300만 부가 나갔어요. 매일. 300만 부? 300만 부. 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은 영국 국민들은 가장 쓰레기 같은 신문을 보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어떤 내용을 조금이라도 전달력을 높게 좀 더 자극적으로 하는 그런 MSG는 많이 뿌리는데 많이 뿌리죠. 예, 뿌리지만 더 선의 이야기가 엉망진창 거짓말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더 선은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내부 정보원한테 돈을 주고 사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아, 더 선의 방식이. 예, 뭐 예를 들어서 레비 회장의 보좌관한테 돈 꽂아가지고 스토리 사, 빼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게 거래예요. 비즈니스 거래. 뭐 뇌물 이런 게 아니라. 아. 네. 그래서 더 써니 저런, 그러니까 사진 그 파파라치라고. 그렇죠, 그렇죠. 걔네들이 네, 찍은 거 돈 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막 이상한 요트에서 네, 막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요트 뭐 그런 거. 그런 거 다 돈 주고 어차피. 네. 걔네들이 막 쓰진 않을 테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자극적으로 쓰는 건 맞지만. 그렇죠. 다, 그건 있다. 그래서 진짜 안에서 흘러나온 예, 이야기이기 때문에 써내서 얘기하면은 당연히 클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라고 그러죠.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진짜라서 아니라고 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네,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영국 언론은 영국 언론은 BBC만 보시면 돼요. 아, 결론은 BBC만 보면 된다. BBC만 아니 가디언이나 이런 데도 좀 정론지. 정론지죠. 그러니까 구글 정론지하고 타블로이드하고 웹 전문 온라인 전문 매체가 있어요. 맞아요. 크게. 어. 기본적으로. 아, 거기도 그냥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풋볼 런던이 온라인 전문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풋볼 런던이 완전히 온라인. 근데 보면은 일단, 뭐, 우열을 가리기 전에, 첫 번째 이 정론지, 뭐, 1티어? 1티어? 그런 단어를 뭐, 제가 많이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현장 기자석에 앉을 수 있는 매체일수록 신빙성이 높고, 풀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프리미어리그 기자석에 앉을 수 있는 매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도 그렇게, 현장 중계하거나 네. 취재 가면 중계권자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냥 막 신청한다고 주지 쉽게 않더라고요. 주지 않아요. 아. 네, 쉽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웹사이트들, 온라인 전문 매체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인용 보도를 많이 하는 그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매체들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예.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쯤. 예를 들어서, 풋볼 런던 이런 데도. 예. 네. 풋볼 런던은 모르겠어요. 풋볼 런던은 원래 모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 모회사가? 예. 네. 그래서 정론지도 갖고 있는 미디어 그룹이. 아, 그룹이다. 그런 데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뭐, 이름을 지금 다, 뭐, 특정 언론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면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서비스하는 매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런, 우리도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매체들은 취재하는 게 뻔해요. 여기 PC 앞에 앉아가지고 이른바 정론지를 보고 그냥 크롤링 해가지고 그냥 받아 쓰는 거예요. 아, 전문용어로 이제 우라카이 하는. 그래, 우라카이죠. 네. 아, 기사 베끼기. 네, 베끼기 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자극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유통되게 편리하게 키워드를 뽑아서 하니까 한국에서 검색하면 걔네만 나오는 거야, 계속. 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정론지들이 요즘은 디지털 자기네 홈페이지 내에 홈페이지 안에 있는 기사도 유료화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는 기사 검색에 안 걸려요. 아~ 참고를 할 수가 없어. 네. 그 요새 몇 군데가 다 가면 네. 뭐 구독 서비스로 하더라고요. 네, 뉴스를 서비스. 보려면 돈을 네, 맞아요, 내야 된다. 네. 그래서 근데 뭐 국내 기자들 국내 언론들이 뭐 더 타임스도 구독하고 뭐 인디펜던트도 구독하고 가디언도 구독하고 다 구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걔네는 내 인용 보도 후보에서 빠진단 말이야. 아~ 네. 그러면은 엉뚱하게 막 진짜 책상머리에서 있는 친구들이 우라카이 한 외신만 참고가 돼가지고 재료가 돼서 우리나라 독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두 번 꼬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 꼬지는 네, 꼬이는 네, 네.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 약간 악순환이라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뭔가 취재 현장 가고 막 인정받는 데는 요즘 그 미디어의 생태계의 변화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받고 이제 기사를 제공하게 되는 건데 그런 데는 검색이 안 걸려. 그런 상태에서 검색이 걸리는 애들은 그쪽에서 인터넷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데인데 거기도 그런 걸 보고 다시 한번 네, 그렇죠. 베껴 쓰는 데인데 거기서 네. 한번 큰 걸 우리가 검색하면 여기 정론지 거기는 요새 다 안 걸리니까 이거 걸리니까 이걸 우리가 또 한번 틀고. 아. 그니까 되게, 뭐, 이렇게 인용보도 되면서 엉뚱한 일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진짜. 되게 요새 번역기 일어나요.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번역기를 돌리면 잘못 번역되는 걸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야. 아, 맞아.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영국 미디어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적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막 워낙 지금 이제 이적 시장이 열렸잖아. 그럼 사실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는 게 이적설인데, 이적설, 그러니까 아까 BBC만 봐야 되는데, 이적설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 사실 이적설은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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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손흥민과 토트넘의 이 재계약 협상 과정 8개월 동안 재계약 임박! 이것만 8개월을 쏟아내는 게 뭐냐면, 한쪽에선 그거를 하고, 맞아. 아니면 또 선수 쪽에서는 이적 가능성 높아져. 네, 네, 네. 나 너 아니어도 이적할 때 많아. 이걸 서로가 흘리거든.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재돼가지고 우리가 또 인용하고 인용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적설은 영국 쪽은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이적설이 한국보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적설만 전문으로 이제 캐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적설은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쪽은 해당 건에서 불리한 애들이 흘려요. 아, 그렇지. 불리한 애들이 흘려. 아, 오케이. 내가 진짜 손흥민을 예를 들어서 무슨 FC 판타스틱에 팔라고 하는데, 얘기가 잘 되어 가요. 내가 떠들겠어. 안 떠들겠어. 안 떠들지. 그렇지. 안 떠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FC 판타스틱에, 뭐, 데이비 제임스라는 선수를 팔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손흥민이라고 치고 들어와서, FC 판타스틱 구단주가 손흥민을 좋아하는 것 같네? 우리 데이비 제임스 팔아야 되는데? 그럼 얘가 가서 흘리는 거예요. 뭔가 꼬였을 때. 꼬였을 때, 밀렸을 때.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네, 네. 밀렸을 때. 아, 제가 밀렸을 때 네. 협상이나 아니면 상황 자체가 밀렸을 때, 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흘린다. 그렇죠. 네. 기본적인 이적설의 발언지가 그거예요. 아...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외국도. 저 김동완 이런 친구들이 흘려요. 그렇지. 네. 저는 다 아침 알아요. 이든지 어떤 걸 흘리는지. 아, 뭐, 나는 그 친구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홍철 선수 거의 뭐 세계 일주했어. 그러면 이적설은 이제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흐름을 전체적으로 그쵸. 이해를 하면서, 아, 요거는 어느 쪽에서 약간 흘렸을 가능성도 있구나. 요렇게 보면서 그냥 즐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행간을 읽는 재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행간을 읽어라. 누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아, 제가 감에 있어가지고, 이 소문난 건이 메이드가 됐을 때, 손해보는 애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적설의 뭐 진위 여부, 신빙성 이런 것 중에 재밌는 거 하나가 이제 배팅 사이트에 가서 그 배당률이 걸린단 말이에요. 뭐 케인이 떠날 확률, 뭐 케인이 어느 팀으로 갈 확률, 뭐 유로 2000이 뭐 2020 챔피언의 배당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토트넘 다음 감독 누가 될 거냐. 아. 이런 거 유럽 배팅 사이트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배팅 사이트의 정보가 의외로 굉장히 정확해.
왜냐하면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돈이 걸려 있고 이 친구들 배당률을 배분을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배분하면은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은 고객이 안 온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배팅 사이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정보 수집 시장 조사에 돈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당률을 참조를 해보면 아 얘가 지금 가능성이 높구나 아 얘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참고할 수 있어요. 또 네. 영국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들은 언론하고 우리처럼 많이 안 만난다며요? 아예 안 만나요. 아예 안 만나요. 네. 만나는 사람은 우리는 사실 에이전트들하고 기자들하고 술도 자주 하고 흘리고 좀 이렇게 흘리고 아니 영국은 별로 없어요? 영국은 절대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요. 아 절대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의 정보는 구단 내부자예요. 아, 네. 거의? 응, 거의 구단 내부자예요. 아.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 굳이. 예, 네, 굳이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기업의 삼성전자, 무슨 현대자동차, 애플하고 뭐 무슨 딜을 하네, 뭐네. 이런 사람들이 절대 안 떠들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자들하고는 절대 연락을 안 해요. 아, 네. 영국 쪽은? 네. 기자하고 연락을 하는 에이전트는 좀 약간 양아치예요. 네. 양아치다. 그 라이올라. 아니면, 아, 라이올라.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으려고 연락할 수는 있겠죠. 그쵸, 진짜 그쵸. 자기가 선수 뭐 해서 약간 자기 좋은 유리한 정보를 흘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뭐 평상시에 만나 술을 먹고 뭐 이러진 않는다. 그런 것도 있고 에이전트가 가끔 가다가 뭐 우리 포그바 맨유에서 지금 굉장히 불행해. 맞아. 좀 가야 돼. 그런 인터뷰를 할 때는 있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할 때 누구 들으라고 이 사람이 기자들한테 말할까 생각해 보면 포그바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아. 그래. 다 그래. 그래도 아까 행간을 네, 읽어야 된다. 맞아요. 그냥 딱 그만 보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래.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인터뷰를 그렇죠. 하거나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